우리 보고 투쟁하지 못하는 비겁한 놈들이 우리 보고 극우정당이라 그래. 야, 딱 극우정당이 경찰이 인도 막는다고 가만히 서 있더라고. 우리는 극우정당이 아니라 위대한 대한민국을 일으켰던 그러한 선배 세력들과 정말 중요한 미래, 희망의 미래를 만들겠다는 우리 후배 세력들, 후배들이 같이 모여있는 아주 정상적인 보수 정당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연설 들어보니까 기분 좋죠? 네! 그냥 듣지 말고 오늘 집에 가서 주무시기 전에 부인이나 신랑한테 털어주세요. 가족들한테 권합시다.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지 찍으면 된단 말이야. 좋은지 찍으면 좋은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가 제가 문제를 던졌잖아요. 통합의 문은 열려있다. 윤석열이가 머리가 터질 거야. 통합의 문은 열려있는데 그 답은 제가 안 주거든요. 통합의 문을 열려있는 우리 공화당에 윤석열이가 답을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길을 갑시다. 맞습니다! 통합의 문을 열어놨는데 왼발로 들어오면 왼발 잘라버립시다. 오른발로 들어올 때만 받읍시다. 오른발만 들어올 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오른손 보고 바른손이라 하는지 아세요? 오른발 보고 바른발입니다. 바른손. 바르게 들어올 때만 받자 이거예요. 아직도 이것들이 우리 공화당의 저력을 몰라요. 5년 동안 길바닥에서 처절하게 투쟁했던 우리들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살아있음을 보입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예! 국민이 살아있다! 국민이 살아있다! 국민이 살아있다! 국민이 살아있다! 국민이 살아있다! 국민이 살아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올바르고 깨끗한 정치를 하는 우리 공화당을 지켜봐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들께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지 여러분,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